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노영민 실장님, 네, 그 조국 사태 관련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그렇게 느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그냥 송구하다라는 표현 정도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6일 동안 지명 후에 우리 나라를 온통 두 동강 내고 수십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고, 한 장관 지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66일 동안 국정이 블랙홀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헌정사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그냥 그렇게 말로 때우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인적 쇄신을 해야죠. 그 실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인사추천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민정이나 인사검증은 누가 했습니까? 인사수석은 뭐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까? 대통령의 공약 중에 가장 핵심 공약이 바로 회전문 인사 청산, 그리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예? 대통령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 등용하겠다. 이 정부 시작할 때부터 캠코더 인사란 말 나왔죠.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고소용 인사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태평성대. 예? 그거 따라서 그러면 꼭 캠코더 인사 계속 가야 됩니까? 인사라는 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말로 이것을 때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냥 말로만 심각함을 느낄 게 아니라 그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그 2005년 당시에 이기준 교육부 총리 관련해서 그 당시에 낙마 후에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경질했습니다. 예?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때 고소용 인사 실패로 인해서 이종찬 민정수석 3개월 만에 사퇴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후에 그 윤창중 대변인 스캔들로 인해서 인사 잡음이 있자 허태열 비서실장 민정수석 그때 사퇴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66일 동안 이렇게 난리를 피고 온, 예? 나라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엄중하게 느낀다?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공약에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 추천 실명제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조국 민정수석 누가 인사 추천했습니까?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명확하게 공약집에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하겠다, 공개하겠다. 인사 추천 누가 했습니까? 인사 추천 실명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인사 추천 실명제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개별 추천 그리고 개별 검증 내용은 그것은 법적으로 밝힐 수가 없고, 저희들이 그 기록은 모두 대통령 기록반으로 임기 후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조국 전 장관 인사에 관련해서는 그 시스템에 맞게끔 제대로 잘 한 겁니까?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그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한계를 언론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것이 많다.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께서 분명히 예. 인식 속에 나의 임명 권한이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건 부차적인 것이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인식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임명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점이 없다,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66일 동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네? 국회 인사청문회를 부차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다만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별성을 말씀하신 그 겁니다. 그 취지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존중, 예?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절차상의 민주성을 당부해내는 그런 절차라고 인식하시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아주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부인, 동생 포함해서 친인척 3명이 구속됐습니다. 작은 일입니까 이게? 아주 큰일입니다. 큰일이죠. 네. 예. 실장님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국정이 66일 동안 이것 때문에 마비됐어요. 지금도 그것이 후폭풍이 지금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죠. 말로 왜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까? 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를 비롯한 청와대의 비서진 그 누구도 현재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대통령님을 보좌 하는데 네.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김혜숙 인사수석님 앞으로 좀 발언 때 나와 주십시오. 조국 전 장관 인사 검증 했습니까? 네. 인사 추천했습니까? 직접 했어요? 추천과 검증에 대한 사항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했냐고 묻는 거예요. 누가 했냐고 뭐 어떤 과정을 내 밝히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 비공개 대상입니다. 절차는 검증은 당연히 했냐고 묻는 거예요. 제대로 했냐고 제대로 해서 이 난리를 피게 했냐고요. 예? 의원님의 질책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법제처장 하다가 인사수석으로 가니까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정부 잘못했다고 비판했을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어떡합니까? 예? 지금 대통령이 인사하는 것은 캠코더 인사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 부산에서 근무하실 때 같이 인맥을 했던 사람, 더불어민주당 사람, 캠프에 같이 있었던 사람,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인사가 만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과감하게 다른 정부와 달리 못합니까? 이 정부가. 예? 그것이 적폐라고 얘기하면서 왜 못하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5월 달에 임명받았죠. 네. 그럼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장관 지명할 때 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5월 30일자로 왔고요. 안 하셨어요? 그 그럼 그 전임자가 있어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비공개 대상. 했냐 안 했냐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인사수석이었잖아요. 비공개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절차적인 부분을 시간순으로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당시 인사수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것도 비공개예요? 네? 지금 절차에 대해서 인사 관리 사항을 묻고 아니,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지명했을 당시에 김혜숙 인사수석이 당시 인사수석이었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도 비공개예요? 네, 지금 질문의 취지는 누가 추천했느냐를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누가 추천했냐고 물었어요. 알잖아요, 지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을 대답드리는 것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보충 질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